5시간까지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고. 잠시만요, 또 키썸님이 지금 저에게 말을 You 거셔가지고. what?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선 이어폰 리뷰를 정말 다양하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와우, 역대급 디자인입니다. 경기도의 딸 가수 키썸님이 콜라보해서 만든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키썸블이에요. 이게 보니까 통화 품질이 강화된 제품이더라고요. 가격은 에어팟2의 절반 정도 되는 79,000원이고요. 색상이 화이트랑 퍼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드리고 싶어서 둘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 통장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뜯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일단은 구입을 했더니 피썸님의 디지털 싱글을 같이 주더라고요. 되게 귀엽게 돼 있어요. 요새는 디지털 싱글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어가지고 요 QR코드를 읽으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신기하더라고요. 피썸님의 이런 화보도 들어가 있어요. 요새 약간 이렇게 아티스트와 이어폰을 콜라보하는 프로젝트가 좀 유행인가 봐요. 저도 이런 거 콜라보 관심 있으신 제작자분들은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일단 요 화이트 제품은 먼저 열어서 사용을 해봤고요. 퍼플 색상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 핑핑, 핑핑이, 핑크가위. 뜯어볼게요. 오, 예! 일단 이 보라색 상자가 너무 예쁘죠? 이 색깔도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오, 뒷면에 보니까 지금 Environmental Noise Cancel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Noise Cancellation? 79,000원짜리 Noise Cancelling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에어팟 프로에 들어가는 Active Noise Cancelling이랑은 다른 기능입니다. 흔히 Environmental Noise Cancellation을 줄여서 ENC 이렇게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주변 환경의 소음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평상시에 음악을 들을 때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고요. 통화 중일 때 마이크에 들어가는 기능인데요. 이 마이크에서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소음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이따가 직접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럼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김샜네. 짜란! 오! 사진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통장 안에 보라색 동그란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구성품부터 좀 살펴볼게요. 본품이 들어가 있고, 충전을 할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은 A to C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 타입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둘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크기는 그냥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정도? 앙증맞은 사이즈입니다.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 뚜껑에 금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에어팟 프로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에어팟 프로도 고급스러운 느낌 나잖아요? 이렇게. 물론 조금 가로로 뚱뚱한 치실통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근데 에어팟에다가 뭔가 금테까지 둘러놓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중랑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뚜껑 열리는 경첩 부분에 슈퍼 커넥트 바이 키썸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쉬운 점은 로고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어요. 너무 당당하게. 자,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한 가지 또 아쉬운 점. 이 경첩 부분 있잖아요. 뚜껑 경첩 부분이 약간 흔들흔들거려요. 달칵달칵거리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이렇게 약간 달칵달칵달칵달칵? 그렇긴 하네요. 오! 안에 에어팟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번 이어폰 꺼내서 볼게요. 진짜 보시면은 에어팟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보라색 에어팟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 딱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콩나물도 좀 살펴보면 에어팟과는 다르게 옆에서 보시면 얘가 좀 납작해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한쪽에 두 개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조그만한 구멍 보이시죠? 여기 하나, 그리고 이 바닥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통화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귀에 꽂는 부분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팟 2세대와 동일하게 오픈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기능도 알려드릴 건데 이 터치패드를 터치를 해서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어팟과 또 다른 점, 이쪽에 LED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불빛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착용을 해볼게요. 그냥 에어팟처럼 똑같이 살짝 돌려서 귀에 딱 맞게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이트는 에어팟이랑 워낙 비슷하니까 비교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끼고 있는 게 키썸블이고요. 에어팟은 이렇게 됩니다. 둘이 정말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길이만 살짝 키썸블이 더 짧은 느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플도 착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본인 헤어 컬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블랙 색상의 헤어 컬러이기 때문에 흰색보다는 덜 튀는 느낌이고요. 이런 식으로 착용하시면 굿! 이 키썸블에는 키썸님의 목소리로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어폰을 착용하면 뭐 전원이 연결되었습니다. 전원을 종료합니다. 그런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멘트가 다 키썸님의 목소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원 켜지면은 자 전원 켰으니까 달려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여운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썸님 팬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펙도 좀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퀄컴 칩셋도 더 넓은 구경의 드라이버를 탑재하면 음향적인 향상이 있기 때문에 음질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키썸블은 어느 특정 음역대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요. 그냥 깔끔한 느낌의 음질이었습니다. 그리고 IPX5의 방수를 지원해서 땀 흘리는 정도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좀 비가 살짝 내린다든가 이런 생활 방수 정도는 해주는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선 이어폰은 또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음악 재생 시간은 잠시만요. 또 키썸님이 지금 저희 말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키썸님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 꽂고 음악을 들을 때 최대 5시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사용 가능한 시간은 30시간 동안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용 시간은 사용 환경이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슉! 자, 이번에는 제가 핸드폰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준비물, 연결할 핸드폰, 아이폰이 아니어도 되고요. 뭐 갤럭시도 되고요. LG폰도 되고요. 뭐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레이저, 뭐 어떤 폰이든 상관없습니다. 스카이폰도 괜찮고요. 심지어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됩니다. 블루투스가 가능한 기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설정으로 가주세요. 설정에서 블루투스 설정 있잖아요. 여기로 가보신 다음에 키썸블 기기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연결을 시작할 거예요. 요렇게 해서 한번 기기를 등록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뚜껑만 열어도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조작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요 제품은 아까 이어폰에 터치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에다가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재생 일시정지는 요 터치 버튼을 두 번 빠르게 톡톡 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시정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롤리 롤리 재생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LED 이렇게 일시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길게 누르면 다음 곡 재생, 그리고 왼쪽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전 곡 재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썸블은 인공지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랑 연결을 하면 빅스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LG폰이랑 연결하면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할 수 있고 아이폰이랑 연결하면 시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돼, 나오지 마, 시리. 시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요, 이어폰을 그냥 3번 연속으로 빠르게 두드려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톡톡톡 이렇게 시리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이렇게 시리 역할을 다 합니다. 아, 근데 이런 기능들 제가 실행하다 보니까 키썸님 목소리가 이렇게 안내 음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안내 음성이 둘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살짝 더 빠르게 나와서 약간 양쪽에서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말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갤럭시에서도 그렇고 아이폰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 재생을 하면서 음성 싱크를 확인해 봤는데요. 음성 싱크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들은 뭐 아무리 저렴이어도 음성 싱크는 다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자체에서도 이런 음성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통화 품질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의 무선 이어폰들을 몽땅 다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직접 들어보세요. 우선 키썸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폰을 빌려주는 화려한 케이스가 감싸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폰에다가 전화를 걸고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엄마, 나야. 아유, 뭐, 나 또 효녀라고 또. 아, 뭐, 나 효녀인 거 사람들 다 알지. 키썸블이라는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 잘 들려? 자,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시나요? 어, 여보세요? 어, 엄마, 나 지금은 에어팟 2세대로 전화하고 있어. 뭐? 2세대 달라고? 자, 아까와 동일하게 시끄러운 환경을 조성해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 이번엔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팟 프로도 통화 품질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일단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을 조성해놓고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끄러운 환경을 조성해서 통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담인데 요거 아이패드 프로로 지금 풀 볼륨 해놓고 듣고 있거든요. 스피커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네, 지금까지 갤럭시 버즈 플러스 전화 통화했습니다. 자,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톤프를 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주변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틀어놓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키썸블이랑 톤프리랑 이렇게 두 개를 대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LG 톤프리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키썸블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활성전자를 최대 음량으로 틀어놨는데 소리들이 막 같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장면을 틀어놨습니다. 지금 거리도 똑같이 유지하고 있고요. 잘 들리나요? 얘는 진짜 끝판왕이네요. 와, 야, 축하한다, 야. 번외로 우리 귀여운 브라운 이어폰도 한번 통화 품질을 봅시다. 혹시 몰라. 지금은 브라운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통화를 해볼게요.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브라운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화 품질 비교를 해봤고요. 키썸님이 콜라보해서 만든 무선 이어폰을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심지어 이 보라 색깔이 있어가지고 보라 덕후분들한테는 정말 취향 저격하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가격이 79,000원이면 엄청나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저렴한 이어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저렴하다 명함도 못 내밀 수도 있는데 정말 저렴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음질이 정말 깔끔했고 그리고 통화 품질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었어요. 보라색 이어폰을 갖고 싶다. 그리고 좀 음질 괜찮으면서도 10만 원이 안 넘어가는 살짝 저렴한 정도의 그런 이어폰을 찾고 있다.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귓속으로 쏙 들어가는 버즈 플러스나 에어팟 프로 같은 터널형 이어폰을 쓰실 때 귀가 좀 아프거나 불편하셨던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이어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이 키썸블 무선 이어폰은 다나와에서 주요니 검색하시면 최저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